고통에 내던져진 가족들은 이 나라가 내 아이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린다고 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묻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침몰 12일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은 분들이 114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구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총리 사의 표명이 추수리고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근본적 전환을 위한 진지한 성찰 없이 고작 선박 안전 관련 법안 몇 건 손질하기 위한 여야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맞고도 국민의 울분에 공명하지 않고 절박한 요구도 무시한 채 그저 습관대로 움직이는 정치권의 행보가 지금 놀랍습니다.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이제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직을 걸고 구조와 수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사의 표명한 총리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가족들의 청와대 행진을 막은 것 외에 어떤 수습도 해내지 못한 장본인 아닙니까? 중앙재난대책본부도 장관도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상입니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나서십시오. 반드시 아이들을 찾아내서 부모님들의 가슴에 안겨주십시오. 둘째.